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중성지방을 줄여주는 혈관 다이어트 생활습관 왕 후보인데요. 먼저 후보부터 같이 만나보시죠. 기분 좋은 날 중성지방 타파 왕 선발대 혈관 다이어트 생활습관 부분 후보부터 만나보시죠. 첫 번째 후보의 힌트는 건강한 혈액을 만드는 재료. 둥근 애가 떴습니다. 자리에서 일어나서 물. 아침 먹고 물. 점심 먹고 물, 자기 전에 물, 기분 좋은 날 보다가 물, 물, 물. 거의 제습기시네요. 이렇게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시면 혈관 다이어트에 좋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거 다 마시면 배불러요. 짜잔! 두 번째 후보는 우리 몸의 기둥을 곧게 펴는 척추 운동 되겠습니다. 위에서 이렇게 정수리를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쭉 척추를 쭉쭉 펴주면 혈액순환에도 쭉쭉 좋다고 합니다. 네, 고객님. 식사하셔야죠. 여기 있습니다. 세 번째 후보는 쌀밥 대신 곤약밥, 밀가루면 대신 두부면, 떡 대신 도토리, 말랭이. 혈관 다이어트를 돕는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. 네 번째 후보는 중성지방의 공격을 받은 혈관을 회복시키는 7시간 꿀잠입니다. 기분 좋은 날 보고 이따 밤에 잘 자요. 떠나요. 한 33명이서 잘 자요. 잘 자요. 잘 자요. 이렇게 4개 후보 중에서 기분 좋은 날 전문가가 뽑은 혈관 다이어트 생활 습관 부분 최강자는 여러분 다 같이 무엇일까요? 제가 어렸을 때부터 20대까지 물을 너무너무 많이 먹었어요.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 밥 한 번 먹고 물 한 번 먹고 밥 한 번 먹고 물.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냥 물을 막 치우고 막 이럴 정도였는데 그때 되게 날씬했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배만 나오고 막 이렇게 살이 찌고 이런 이유가 언제부턴가 제가 물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물을 이상하게 하루 종일 안 먹은 적도 있어요. 그러니까 물이 아마 중성지방을 물을 적게 먹으면 걸리지 않을까. 제가 봤을 때는 척추 운동이 물론 잠도 잘 자고 물도 많이 먹어야 되지만 또 기본적으로 바로 서야 되지 않아요. 죄송합니다만 같은 여배우신데 관리하시고 관리 안 하시면서 얘기하지 마세요. 네. 자, 혈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왕은 바로 윤예 씨의 미모 비결인 것 같습니다. 척추 운동. 우리가요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를 이렇게 바로 세우잖아요. 그러면 일단은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코어 근육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. 특히나 복근이 이런 게 발달을 하게 되면 그 복부 주변의 지방이나 이런 게 빠지게 되고 그러면 혈관 내 콜레스테롤도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혈관 다이어트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